그래서 사실은 대처가 이야기했던 백모성이 좋아하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한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까 잠깐 봤지만 이제 그 유럽이 원죄가 많아갖고. 그렇죠. 예. 원죄가 너무 깊고 커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식이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원죄, 뭐 공산주의에 대한 원죄, 전쟁에 대한 세계 대전에 대한 원죄, 나치즘, 파시즘에 대한 원죄, 유대인 학살에 대한 원죄, 이 죄의식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유럽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식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요. 예, 예.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저 악마 나라티브가 잘 먹힌다고. 잘 먹히죠. 그렇잖아. 너 얼마나 참, 너 대대손손이 참 죄 많은 피 혈통이야. 그것도 조용히 하고, 공손하게 살아야 돼. 그뿐만 아니라 너 그 이제 죄를 사함 받으려면, 네가 앞장서서 나서서 백인 우월주의 반대해야 되고, 네가 앞장서서 나서서 남성 우월주의 반대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심리를 마가렛 대처. 그러니까 영국 보수주의를 살려낸 영국 그 유대한 여성 정치인 마가렛 대처가 그런 말을 했죠. 죄의식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면 사회가 박살난다. 그렇죠. 우리 뭐 586 애들도 이걸 잘 파고들어서 이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철학적으로 짚어보면 철학적으로 짚어보면 과연 유럽의 원죄의 본질이 뭐냐. 예, 예. 이게 따지고 보면 현대 문명을 제일 먼저 선두 주자를 해갖고 힘이 먼저 강화된 데서 나와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예, 그럼 현대 문명의 출발점은 14세기인데 처음에 출발할 땐 사실은 저거 유럽 망하게 생겼을 때 출발했어요. 저게 그렇죠. 저게 뭐야 그 원나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흑해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다 들어오고 폴란드까지 들어오잖아 원질서가. 그렇죠. 예. 이거 뭐 요만한 작달만한 말 병사 하나가 서너 마리 끌고서 거기에다가 식량 그 소고기 말린 거 해갖고 소 방광에다가 때려놓은 소고기 말린 거 원정을 가죠. 원정 가서 활 쏘고 잔인하고 뒤에는 거기는 저기 자기 가족을 같이 데리고 다니잖아. 그렇죠. 뒤에는 또 가족 부대가 바리바리 또 마차에다가 해서 따라오고 뭐 이런 악마 같은 놈들이 있어.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에 그것까지 덮치고 덮치죠. 저거 뭐죠? 저게 뭐야 그 저기 패스트. 패스트. 네. 예. 그러니까 패스트 붙였지 중세 장원 허무지지 네, 그러니까, 머리.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15세기 말에 저게 망하지만 그 뭐죠? 저기 그 터키. 아니야. 그 동로마. 동로마. 그런데 이미 15세기 초에 동로마는 쪼그라들어 갖고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밖에 그렇죠. 안 남아요. 예, 예. 그 거대한 제국이 이미 망한 상태야. 예. 그러니까 14세기에 이미 망했죠. 예. 이미 그게 거의 거덜난 상태가 돼요. 이제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은 이미 그리스의 그 오스만 투르크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저게 뭐죠? 저거 뀌를 이은 오스만 투르크가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부터 예. 그러니까 원의 뒤를 이은 예, 예, 예. 오스만 투르크 들어오면서 예, 예. 다 쪼그라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망할 지경에 도달했을 때 전부 이제 그때 이제 르네상스와 프로테스탄티즘이 퍽 정신적 각성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예, 예. 그게 뭐냐면 개인 관점, 개인 신앙, 개인 머리, 개인 눈알이야. 예, 예. 이게 그 이제 한 400년 정도 3,400년 성숙한 아니, 거예요. 400년 성숙해서 네, 네. 그러니까 14세기에 씨앗이 심겨서 네, 저게 네. 한 400년을 성숙을 해서 이제 18세기 말쯤 되면 정치미 존재. 18세기 말쯤 되면 야 우리의 이 시스템은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이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생겨요. 그게 그렇죠. 걸리버 여행기예요. 조나단 스위프트가 지은. 그리고 이제 한참 좀 뒤에 이제 제국주의가로 나가면서 그 100년 후쯤 이제 제국주의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그 자각이 생길 무렵에 예. 그 18세기 말에 예, 예. 현대 문명의 이 숭고한 얼굴과 흉측한 얼굴이 같이 드러나 같이 이게 뭐냐면 그 자기들끼리 100만 명 그때 100만 명이면 나중에 2-300만 명 잡아 죽인 거 7년 전쟁 그러니까 유럽판 세계 제1차 대전이에요 이게 예 폴란드 처칠이 이걸 두고 이게 18세기 중엽인데 이게 사실은 세계 제1차 대전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7년 전쟁. 그리고 나서 7년 전쟁 끝난 다음에 좀 몇 년 있다가 폴란드를 분할해 버렸죠.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제국이 3분을 해 버렸죠. 3분하죠. 그러니까 멀쩡한 나라를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비극도 그때부터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그때가 폴란드가 지금 폴란드가 아니라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 연합인데 그게 네. 지금 보면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로 돼 있는 네. 거예요. 네. 그걸 분할해서 다 헤쳐먹는다고. 그렇죠. 그때 제일 많이 먹은 데가 예카체리나가 이끄는 러시아가 제일 많이 먹었고 프러시아 일부 주워 먹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많이 주워 먹었어요. 동구 맞죠. 쪽을. 네, 동구 쪽을. 작은 나라들 다 먹었죠. 그러고 나서는 미국 독립이 또 그때 지금 그게 숭고한 일이고요. 이게 18세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저게 두 얼굴이잖아요. 두 얼굴이죠. 이렇게 네. 보면 괜찮은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완전히 피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자체는 나폴레옹의 황제적으로 그 자체의 한계를 드러냈던 거예요. 두 얼굴인데 두 얼굴 좋게 말해서 두 얼굴인데 실제로는 마비 상태에 빠지죠. 빠지죠. 한 20년에 걸쳐서. 그래서 저게 1789년에 돼갖고 한 14년 거치면서 마비 상태 빠지니까 저건 외국인 장군 아니야. 코르시카가 외국이지 그게 프랑스요? 뭐 이태리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코르시카죠. 우리로 치면 대마도 출신 장군이야. 그렇죠. 조선시대 대마도는 저거 확실히 일본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대마도 출신 장군쯤 돼요 저기가. 그렇죠. 대마도 출신 장군이 나라를 접수해갖고 야 현대국가라는 건 이런 거야 예, 라고 예. 근데 내가 이 현대국가를 가르쳐 주려니까 내가 중세에 황제 타이틀을 달아야겠어. 그렇지. 근데 나한테 누가 황제 제관을 씌워줄 거야. 보니까 혁명 때 저기 뭐야 카톨릭은 다 잡아주겠구만. 씌워줄 놈이 하나도 없어. 오케이 내가 쓸게. 황제관을 지가 지 머리에 쓴 놈이야. 저, 그렇죠.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그림도 있죠. 백화에 있습니다. 황제관을 나폴레옹 대관식 대관식을 자기가 들어서 자기가 쓴 사람이에요, 저게. 근데 어쨌든 뭐 그 그때 이제 시민혁명의 여러 가지 부분은 그거 하더라도 현대 국가를 만드는 시스템은 또 나폴레옹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죠. 그래갖고 전쟁 네. 벌여서 그때부터 열강각축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게 열강각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8세기 말, 19세기 초,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산업혁명이 영국 중심이거든요. 영국 중심이고, 예. 근데 19세기 들어서면서 나폴레옹이 현대국가 모델 보여주고 딱 그러니까 기술로는 산업혁명을 끌고 국가체제로는 나폴레옹이 말한 나폴레옹 법전에 의한 국가 질서, 국가 관료주의 국가체제를 끌고 그래갖고 유럽이 다 이제 현대국가가 되는 거예요. 거죠. 맞습니다. 예. 되자마자 그 다음에 내가 더 먹을게 아버지 쌍박질한 열광각축. 그러니까 유럽이 정말 원죄가 많어.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참 시끄럭지근한 유럽이 예. 안에 또 이 거의 19세기 내내 쌍박질이잖아. 이 생각도 이제 무정부주의부터 공산주의가 나중에 일반화되고 그게 1870년쯤 되면 공산주의가 일반화되거든. 그 전까지는 막시즘, 레닌즘 없었고 그 전까지는 막시즘은 그냥 좀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고방식인데 그렇죠. 그게 1871년 파리 고민 이후로 파리 고민 이후로 그게 지배적 사고방식이 돼요. 되고. 그 좌파에서. 그리고 그 나서 제국주의 들어가죠. 제국주의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는 한 제국주의 들어가는 거를 대개 1871년 파리 고민 이짝 저짝으로 보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바로 40년 있다가 열강전쟁 해버리자. 제1차 세계대전. 빵! 하고. 14년. 예. 그러면서 열강전쟁 붙으니까 김밥 옆구리 터지지. 예, 됐죠. 그러니까 열강이 혁명이 난 게 아니라 열강 중에 가장 약한 열강이 혁명이 난 거죠. 그렇죠. 그걸 레닌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불러요. 예. 위키스트 링크. 링크. 거기서 혁명이 나죠. 그러니까 혁명 나니까 이제 야, 이거 공산혁명 막아야 돼. 우리 위대한 독일인이 이러고 주저앉을 수 없어. 그래 그구 전체주의 나오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1차 세계대전 그 끔찍한 전쟁 끝내놓고 20년 만에 더 끔찍한 전쟁 벌어져. 더 끔찍한 전쟁 벌어졌고 그다음부터 할로카스트까지 그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네, 유대인 학살 600만 명. 이걸 겹치면서 20세기 초반에 유럽은 그 말하자면
지금 현재로서 독일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극단적인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제때문에 가져버렸어요. 폭삭 내려앉았죠. 폭삭 내려앉죠. 마샬. 그런데 폭삭 내려앉았더니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거는 저 쌍스러운 양키야. 양키죠. 저기 내가 제가 한번 그 얘기했나?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예. 미군 병사들이 제일 많이 행패를 받은 곳이 프랑스예요. 파리. 그렇죠. 이 파리에 이제 다 먹고 살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몸팔로 나온 여자들이 있다가 그 미군 병사한테 몸을 팔러 나왔다가 갑자기 머리가 탁 도는 거야. 네. 우산대로 그냥 배를 찔른다는 거 아니오. 그걸 헉 하고 자빠지면 들고 있다 병으로 머리 찍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유럽인이 너희 상상한 양키한테 우리가 지금 이게 뭔 꼴이냐. 이제 그게 그렇게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리라고 하는 게 이게 워낙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데 유독 그 미국인 미국 관광객들이 또 파리를 험모를 해요. 예, 근데 그래서 많이 와서 시골 사는 저 미국의 시골에서 온 분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뭐 상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자연 내추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말도 막 순박하고 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 좀 어떻게 보면 막 자기들끼리 막 투박하지. 투박하고 이야기하고 막 밖에 좀 들리도록 하고 그러면은 그 파리지엔 프랑스자들 중에서 다 주로 프랑스스러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눈을 아래로 깝니다. 그래서 아예 느낄 수 있어요. 아예 아시아인들에 대한. 나는 당했어. 나는 그 프랑스에 나는 프랑스 딱 그러면 두 개 얘기하거든. 여자가 아름다워요. 그다음 풍광이 아름다워. 그 풍광에는 자연환경과 유적. 유적.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나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저기 파리지엔나. 저는 그 여자 국제회의 갔다가 제가 UNDP, UN 산하 기관 UNDP의 그 데이터 포맷 EDI에 관한 그러니까 꼭 표준위원은 아니고 한국 표준위원이랑 제가 같이 다녔었어. 제가 그쪽 분야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파리에서 국제회의 있는데 어이씨 보니까 회의 때 제가 야, 당신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우리 지금 표준이 너무 상업화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뭐 얼굴 노란 놈이 왜 저렇게 잘난 체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지 고집대로 해갖고 올라갔는데 내가 지적한 대로 야 이건 너무 상업적이야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고 야 그때 반응 보고 제가 야 쟤들 좀 문제 있다 나는 미국선 도저히 겪어보 미국인들이랑 그런 걸 겪은 적이 없는데 네. 딱 그게 있더라고. 네, 그 하여튼 뭐 사실 아직까지 그게 뭐 쉽게 그 저기 안 바뀌죠. 안 바뀌죠. 안 바뀌는데 하여튼 그 또 프랑스에 이렇게 또 좀 깊숙한 데를 들어가면은 전혀 안 그래요. 또 안 그렇고 그렇겠지. 그 저 파리지엔. 맞아요. 파리 여자들의 독특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은 여기 그래서 금방제요. 그래서 1945년에 그 파리지엔느 몸팔로 나온 파리지엔느한테 배꼽에 우산 꼽히고 그 파리지엔느가 들고 있던 빈병에 머리 찍히고 한 양키 병사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그 자존심 추락 뭐 앙심 그렇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복잡한 거지 복잡한 거죠. 네. 저 쌍스런 양키들한테 우리 위대한 프랑스인 우리 위대한 파리 사람들이 이제 이 꼴이 됐냐 뭐 이런 거지 그거가 그게 이제 그 꼴리즘이죠. 알랑드롱이야. 알랑드롱이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드골리즘이야. 드골리즘이죠. 알랑드롱 나오는 영화의 90%는 전부 그런 배경이야. 전후 2차 세전 후에 영락한 프랑스를 모델로 해서 거기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젊은이의 반항.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렇죠. 알랑드롱이나 네. 볼사리노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 영화 보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영화도 보고 10대 때 그 파리는 좀 또 그럴 만한 또 뭐 네. 그것도 있어요. 뭐 네. 물론 조상들
저기 막 관광지 가지고 이제 수입에 상당히 그 네. 순수익을 올리는 네. 거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세련되고 네. 뭐 색감이다 뭐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네. 거 그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다른 지역 특히 이제 미국의 아주 내추럴한 거하고 좀 다르지 좀 다른 그런 요소가 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러면 야 유럽의 원조라는 게 결국 앞장서서 먼저 선두주자로 현대 문명했기 때문에 생긴 원조구나. 아니 아프리카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 앞장서서 선두주자 됐었으면 그 정도 원제 안 지었겠어? 저는 도심했을 수도 있다고 봐.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네. 유럽은 나라가 흩어져 네. 있고 네, 그렇죠. 분권화돼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견제와 균형이 좀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 그 내부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비판, 자성 이런 것도 굉장한 논리를 갖춰서 그렇죠. 같이 동시에 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지금 그러니까 유럽의 EU라고 불리는 글로벌리즘이 지금 완전히 이제 주저앉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럽 연방주의, 연방주의, 유럽 통합 연방 노선이 주저앉는 걸 보고 있는 건데 특히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이게 다시 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 철학의 그 역사적 지성사적 계보로 보면 이게 사실은 니체의 화두거든요. 그렇죠. 에이. 이게 뭐냐면 니체가 자라도스트라에서 자라도스트라 알조 슈프라하 자라도스트라 그러니까 더스 세드 자라도스트라 그러니까 자라도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맞다. 저는 자라도스트라라고 읽는데 제 번역본이 좋죠. 거기 보면 그 천 그러니까 원래 도덕은 각 민족이 자기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 도덕률이다. 예, 원래 도덕률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런데 그 천 개의 민족이 있으면 따라서 천 개의 도덕률이 있다. 예. 자기가 타민족과 스스로를 구별하려고 도덕률을 그렇게 만든다. 일부러 다르게 만든다. 다르게 예를 만든다. 들면 우리가 가장 몰렸을 때 청에 의해서 몰렸을 때 우리의 도덕은 성리학이야. 그렇죠. 우리는 명예, 대명천지, 숭정일월. 네, 다 있는 거야. 너희랑 달라. 이런 식으로 도덕을 만들어서 청에 대한 정신 승리, 정신적 아이덴티티를 가져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성리학 게임이 16세기, 17세기부터. 그러면 천 개의 도덕, 천 개의 민족, 천 개의 도덕, 천 개의 애국이 있다. 근데 이제 세상에 이게 다 연결돼 갖고 서로 치고받고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렇죠. 이 미쳐 날뛰는 천 마리의 말에 인류 보편의 도덕이라고 불리는 밧줄을 매서 이걸 길들일 수 있겠냐? 있겠냐? 라는 게 니체가 통탄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네. 가장 심각한 고민. 굉장히 심각해. 결국은 현대 문명이 각 민족별, 국민별 공화국을 만들어내고 네. 그 공화국이 자기 힘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국제 보편의 질서, 국제 보편의 기준과 도덕이 가능하겠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이거. 이 이제 니체의 근본 고민에 대한 화두에 대한 솔루션이 짝퉁이 나타났죠. 그게 이제 유럽 글로벌리즘이고 유럽 거 EU. 그다음에 그죠? 특히 이제 뭐 이 시대 뭐 유럽 경제 공동체 정도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데 이유는 비전이 유럽 통합국가거든. 그렇죠. 통합국가.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유러피안 유니언이잖아. 네, 그냥 각국의 실리에서 전쟁 막고 협조해서 경제적인 시장을 만들자 정도까지는 EC까지는 오케이인데 이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 페더럴리즘. 그러니까 유럽 예. 그 비전이 페더럴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부터 예. 이제 스피넬리 등등등 해 가지고 네. 유럽을 만들자, 국가를 넘어서 만들자라고 유럽 하는데 통합국가 만들자라고 하는데 가장 네. 가장 그 말하자면 통합국가에 맞게 유럽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자고 하는 파들이 그 유러피안 페더럴리스트 페더럴리스트 네. 페더럴리스트 뭐 무브먼트도 계속 있었고 네, 지금 EU 안에도 네. 이 분파가 굉장히 세요. 아, 이유는 그거를 그 이름부터 네, 예. 그거를 암시하고 염두에 있어. 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제. 그런데 이유가 보면 그래서 이게 언제 확 그게 부상을 한 거냐면 소련 동구 붕괴 직후. 92년이죠. 92년. 그때 무슨 조약이죠, 그게? 마스트리트 조약. 네, 마스트리트 조약.
그래서 유럽 유럽 통합 연방 국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비전을 딱 세팅을 하고 이 C를 EU로 격상시켜 버렸죠. 격상시켰죠. 근데 네. 이걸 보면서 자 우리가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공화국의 다시 부활이거든. 그렇죠. 지금은. 사실 르뱅이나 아까 프랑스 저 사람들 보면 야 이거 극우 아니야 이 생각까지 드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슬림이 쓰는 히잡도 다 벗겨버리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굉장히 살벌해요 지금 내용이 저게. 그래 너무 이제 광범위해져 갖고 저거를 극우라고 못 부르는 거지. 극우라고 할 때는 인구의 한 3% 5%가 움직일 때 그거지. 전체가 저렇게 갔는데 그리고 뭐 폭력적이지도 않는데 침략 전쟁도 아니고 폭력과 침략이 없는데 어떻게 구구라고 부르냐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강경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공화국 공화주의, 네, 예. 리퍼블리카니즘이 살아나고 있다 유럽에서 네, 예. 각국에. 그래서 제가 옆 다시 지성사로 보면 그런 거 다 죽어가라고 선언한 인간이 프란시스 후쿠야마야. 그렇죠. 90년대 초죠. 90년대 초. 나 92년이에요. 제 거 책이. 예, 역사의 히스토리. 예, 역사의 종말. 종말이죠.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뭐냐면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은 공화국의 종말이에요. 그렇죠. 국가의 종말입니다. 국가의 종말이야. 자유의 승리. 국가의 종말. 종말.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 세계. 글로벌리스트 세계.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 그게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더 이상. 그래서 저 책이 어마무시하게. 전체주의는 역사의 무덤으로 갔다. 끝났다. 네. 그다음에 공화국도 생명을 다했다. 인간의 자유만 남았다. 뭐 그거예요. 궁극적인 성이다. 예.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화국의 종말이야. 네, 예. 지금 근데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그 책을 낸 지 30년 만에 유럽에서 예. 그 늙은 유럽에서 공화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저 역사의 종말이라는 거를 어디서 차용해 온 거냐면 알렉산더 고자프에서부터 차용해 왔어요. 저게. 이게 이제 저기 모스크바 출신 러시아 출신이면서 러시아에서 칸딘스키의 조카고 칸딘스키의 조카고 그다음에 아주 일찍 나와가지고 혁명을 피해서 안 죽으려고 17살인가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독일에서 학위를 하고 예. 헤겔 정신현상학 그를 이제 말하자면 연구를 했죠. 당대 최고의 헤겔 철학자를 뽑혔어요. 네. 그래서 또 저기 교수는 또 파리 소르본네에서 교수를 예. 하고 그 유명한 레몽 아론도 가르쳤고 그 클래스에 예. 그다음에 또 심리 PC의 이 원조가 되는 자크 라캉도 가르쳤고 예. 그랬던 아주 위대한 아주 큰 학자였습니다. 거물인데. 거물 학자였습니다. 예.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기꾼은 우리가 그냥 한 큐에 밟아버리면 돼. 야, 너 공화국 죽었다 그랬는데 공화국 다시 다 살아나고 있어. 야, 너 가. 근데 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저 단어를 빌려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그게 1950년대에 알렉산더 고세프의 표현이거든요. 예. 근데 저 사람은 뭘 50년대. 두고 그랬냐면 1806년에 그 봉건 절대 왕조 체제들, 절대 군주 체제를 예. 1806년 예나 전투에서 중상주의 봉건 국가 군대를 나폴레옹 국민군이 깨버렸다고. 깨버렸죠. 예. 그걸 두고 저 사람이 역사의 종언이라고 불렀어요. 그 그렇죠. 의미가 뭐냐면 봉건 시대 때 그 뭐라 그럴까 그 명예를 알고 영웅적인 기상을 알고 그런 투출하고 그런 종류의 인간 유형은 끝났다. 이제는 다 웰빙 부비 기능과 물질과 쾌락만 하는 개인의 이익 물질주의 뭐 그다음에 다 네. 동일하게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비슷비슷해. 이름은 개인이지만, 정신은 제복으로 통일돼 있는 사실. 그 제복의 이름은 기능, 물질, 쾌락. 물질 쾌락이죠. 예. 커리어. 그다음 우리식으로 따지면 자식들 학벌, 자동차 모델, 재산 그러니까. 이런 걸로 획일화돼 있는 그런 쫄망쫄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다 이게. 군부 고재부가 이야기했던 거는. 뭐 결국은 예나 전투부터 했다 그러면은 한 200년 전 200년 전에 벌써 그걸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은 상당한 부분 타당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종류의 인간 유형을 양산하는 거예요. 양산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지. 꼬제프는 예나 좀 들어보고 그 말을 한 건 1950년대. 그러니까 50년. 그러니까 어. 그걸 예나에서부터 기원해서 예,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하면 최소한 200년 정도의 건. 그거가 진행돼 왔다는 거지. 어, 그런데 그 얘기를 니체도 했다고. 니체는 니체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The last man. The last man. The last human kind. 그쵸. 마지막 인간 유형. 마지막 인간 유형. 예. 인간의 최종 유형이 그런 유형이 되는 그런 인간의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게 니체 얘기거든, 저게. 이제 그게 마지막 인간 유형. 니체하고 고제부하고 같이 한. 그러니까 또, 사실은 또 하나 표절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니체의 마지막. The last man을 썼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후쿠야마, 그러니까 후쿠야마 저거 완전 표절이야. 그러니까 고제프의 역사의 종언은 니체가 말한 마지막 인간 유형의 기점을 예나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거 예나 전투에.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지. 다시 찬란하게 시작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역사 시대라 그러면 문자 시대거든요. 그렇죠. 역사. 현사와 역사를 구별하는 게 문자의 발명이야. 그렇죠. 예. 그 문자라는 게 뭐예요? 소통 미디어라고. 그렇죠. 소통을 위한 미디어의 발명이에요. 그렇죠. 예. 문자는 미디어잖아. 소통수단. 예. 시공간을 뛰어넘게 하는 미디어. 미디어죠. 예. 소통 미디어의 발명을 우리가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면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미소관,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을 위한 그런 미디어는 이거는 역사를 다시 쓰는 사건이에요. 역사의 챕터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5-6천년 만에 새로운 차원에서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건데 이 역사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이고 이건 개인들의 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꿈꿨던 개인들의 공화국이라고.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운 개인들의 공화국. 그러니까 획일화되고 물질에 들어있고. 집단 인민, 집단적 국민의 공화국이 아니라 아니야. 그 국민이 개인으로 이루어진 국민인 그렇죠. 거라. 획일적 국민이 아니라 개인의 애그리게이트, 총합으로서의 국민. 그래서 이런 공화국들이 국제연대, 국제협력하면 되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문명, 니체의 화두가 개인과 그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의 공화국으로 다시 풀리는 거 아니냐. 아, 그러면 라고 보는 거죠. 그 개인들의 존재의 성격도 바뀌고 공화국의 거죠. 내용도 바뀌고. 네, 그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다가 믿는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 푸틴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수십억 명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 싸우는 그런가요? 전 세계 지구를 깔고 있는 네. 스마트폰과 싸우고 있고 스마트폰 기지국과 싸우고 기지국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 미디어와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냐고 저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저 아 옛날 같으면 솔직히 까고 말하자고 전쟁 그런 전쟁 벌이면 러시아 애들 얼마나 살벌한데 뭐 그냥 현장에서 뭐 민간인 학살 한 만 명 일어날 수 있지 쟤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유럽의 문턱이고 네. 이걸로 전 세계 생생하게 다 전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로벌리즘 그러면서 한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실은 국제주의는 지금 입니다. 개인과 공화국과 국가가 호혜적으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방식.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리즘은 뭐냐면은 소수가 글로벌리즘은 가치지향 공화국을 해체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소수가 네. 음모로 네. 특정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네. 가치지향의 주권공화국을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해체시키겠다. 아니면 자기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거나. 예, 네, 그런 걸 약화시켜야 그렇죠. 이용하지. 그렇죠. 건강하면 이용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이런 게임이야. 게임은 그렇죠. 본질이 그거예요. 보면은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권력을 갖고 있는 특별한 수단을 갖고 있는 소수가 어떻게 자기의 파워를 강화할 거냐라는 예, 예.
그런 게임, 그런 게임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막아내는 것도 버거운데 그런 종류의 소수가 길른 깡패, 푸틴, 깡패, 시진핑이가 이걸 들이받으니까 우리는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역사의 관계라고 이야기. 역사의 관계죠. 지금 대한민국이 간신히 기적적으로 이재명을 막아냈지. 막아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네. 중국 간첩스러운 뭐 자들을 막아냈죠. 문86 말 봉치 기간은 사실은 지체아들의 마지막 그거거든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고 30년 전부터. 아니, 우리가 한심한 거지. 그런 애들을 그런 애들을 그 뭐 비루한 사 우리는 예. 뭐 비루한 작자들에게 예. 나라를 내줬다는, 나라를 내줬다는 게 이제 한심한데 한심한 어쨌든 다시 복원시켜야죠. 요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때 이재명이 같은 자가 대통령 됐으면은 나라가 망.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그때 윤석열 당선되고 한 말 있잖아요. 망국 5년 이후에. 5년 이후에. 5년 후에 다시 망국할지 안 할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에 따른 거고. 아, 이제. 살벌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체업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체업은 조전혁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 지역활동가를 모십니다. 문자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워낙에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서 저희 그 조전혁 서울 이 후보 뽑을 때 28만 3,367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4만 명이 그 실명 인증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실명 인증 값만 380만 원 나갔습니다. 한 분당 한 100원꼴 나가기 때문에 38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만 단위, 10만 단위 가니까 문자 한번 28만 분한테 보내려면 300만 원 들어요. 자, 단문으로. 장문 보내면 800만 원. 그림 문자 보내면 2천만 원. 군작은 긴급 모집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성원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돈 보람 쓰게 쓰실 기회 평생에 한 번 옵니다. 팍팍 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